네, 보고 또 봐도 이 종목이다 하는 종목만 콕 집어드립니다. 보고보고 리포트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D&W 파트너스 송동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리포트 펼쳐보기 전에요. 송동영 대표님 종목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화전자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화전자가 수익률이 잘 나왔죠. 너무 잘 나왔죠. 네, 제가 2월 22일 날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목표가를 이제 3만 원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일단 최고가 수익률 기준으로 이제 43.5%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자화전자 그때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게 이제 그 자리가 약간 이제 수급이 좀 그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좀 들어가면서 좀 자리 자체도 좀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자리였는데 근데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 상승하면서 자화전자도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조금 이제 지지부진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자화전자가 이제 애플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제 아이폰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익률이 좋게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애플이 새로운 이제 공급처로 이제 자화전자를 이제 선택을 했던 만큼 자화전자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뭐 조정을 좀 보이다가 계속적으로 재평가될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수익 실현 일부 좀 하셨다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화전자 정말 자화자찬할 만한 그런 종목 가져와 주셨고요. 40% 네. 넘는 수익으로 이렇게 시청자분들 또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성광밴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였죠. 반짝반짝 빛나는 실적의 연결고리. 네. 저희 작가님들이 아침에 네. 와 오늘 타이틀도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타이틀 이거 뭐야? 예, 너무 예. 잘 찝어주셨다고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이렇게 타이틀까지도 굉장히 화려하게 뽑아주셨는데 예. 단기간에 수익도 빛나게 나와주셨습니다. 성광밴드, 우상향과 급등의 조화가 딱 이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성광밴드도 이제 우선은 이제 수급이 좀 좋아지는 이제 흐름으로 제가 포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리 자체도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이제 자리라고 판단이 돼서 한번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한 7거래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오르고 있는데 조선 쪽에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이제 성광밴드도 사실 이 조선 쪽에 들어가는 이 기자재에 관련된 업종으로 묶여 있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이제 관이음새 쪽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일단 이런 부분에 일단 모멘텀이 있어서 좀 계속적으로 그 조선의 슈퍼사이클 기대감 때문에 같이 좀 오르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동현 대표님, 성광밴드 벌써 이 종목 역시도 12% 넘는 수익 흐름 이끌어주었습니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타이틀 역시 알아봐야죠.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네, 태클이 심해도 헛스윙을 해도 나는 하늘위로 간다. 네, 이렇게 타이틀로 잡아봤습니다. 네,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태클이 심해도 헛스윙을 해도 나는 하늘 위로 간다. 네. 작가님들께서 극찬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네, 네. 자, 그럼 오늘의 이 종목은 얼마나 크게 날아줄지 마치 우리 시련을 뚫고 성장한 주인공의 BGM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름 안에 이제 테스나가 들어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그걸 이제 기반으로 지었고요. 맞습니다. 이제 말씀 그대로 정말 정말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그 부침이 굉장히 심한 이제 현재 이제 상황인데 이제 어제 자리가 그런데 이제 그런 부침을 뚫고 마침내 뭔가 좀 비상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지금 제가 저는 받았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이제 양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주요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인상적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스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죠.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일단은 뭐 SOC라든지 뭐 CIS, 스마트 카드 IC 및 아날로그 반도체 등등의 반도체 테스트를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매출처로는 이제 삼성전자와 역시나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을 보시면은 626억, 전년 동기 대비 42%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도 178억,
전년 동기 대비 79.5% 이제 성장을 하면서 역시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전망을 보여줬고요. 이제 반도체가 좀 요즘에 최근에 좋지 않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센서스는 이제 유지를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이 삼성전자 GS 논란 때문에 일단 이슈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AP 성능 저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엑시노스 신제품의 출시 효과가 기대가 대비해서는 좀 미미했다. 예를 들면 이제 갤럭시 22에 적용할까 말까 이제 했었는데 역시 적용이 안 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좀 기대가 미미한 그런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 향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테스나의 실적 성장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자체의 이제 엑시노스 탑재율 자체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제 갤럭시 저가형 모델 쪽에서 그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갤럭시 A13이라든지 A33, M33, A53 등 이런 베스트셀러 4개의 스마트폰 자체에 이 AP인 이 엑시노스 탑재를 이제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폰 판매량의 58%는 갤럭시 A 시리즈가 이제 차지를 했다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모델이라 볼 수 있는 갤럭시 A13의 LTE 모델에는 엑시노스가 탑재될 것으로 일단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갤럭시 A 시리즈에서 이제 자체의 이 엑시노스가 탑재됨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 출하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AP라든지 RF, CIS 이런 쪽에 이제 비메모리 쪽 이제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면서 역시나 이제 테스나의 어떤 이제 실적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AI라든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쪽도 계속적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CIS 즉 이제 이미지 센서 쪽에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동산은 사실 이 어제 오른 이유가 약간 이제 두산에 관련된 모멘텀인지 아니면 이제 애플 수혜주로서 언급된 건지는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동산은 애플 관련 수혜주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애플 AP 테스트 이력이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IS 즉 이제 이미지 센서 쪽에 외주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산 관련된 모멘텀도 있죠. 4월 29일 날 이제 두산 쪽으로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좀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여진다 할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두산 같은 이런 큰 기업이 인수를 하게 되면 이 카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원활하게 자금 지원 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욱 이렇게 많은 지금 실적이 성장이 확실하게 좀 담보되는 그런 성장세임에도 21년도 기준에서 PER이 약 15배, 아주 좀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구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한번 지금 자리에서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테스나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네.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제 자리에서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고, 1차 매도가 51,000원, 이제 손절 가격 4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동현 대표님 테스나 목표가가요 51,000원 그리고 손절가 42,000원 선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타이틀처럼 굉장히 크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보고 리포트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